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뒤쪽에 자, 구장에 보시면은 이제 지도감독, 자 지도감독 쪽으로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도 꼭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앞쪽은 간단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지도감독은 누가 하는지, 뭐, 지도감독이 뭔지는 이제 간단하게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좀 업무를 보고하십시오. 그런 거 거의 안 하는데, 그리고 자료 내라.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감독명령이라고 시공구나, 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감독명령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기도 안 나오고 언제 한다. 이런 것도 거의 없는데, 그냥 자, 법률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도 않는데 나만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거의 나온 적은 없지만요. 자, 먼저 첫 번째 감독. 자, 감독 못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서울만 특별. 그 다음 광역은 인구 100만 넘어갔을 때 광역시장, 인천부터 저 밑에 울산 대구까지 해서 이제 광역시장, 공법에서도 맨날 시도지사 하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도지사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국가 정말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근처에 있으니까 요 세 번째는 여분이 이제 가장 많이 우리 사무소에 뺀질나게 올 수 있을 겁니다. 감독하겠다라고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관청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분사무소 안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나가봐라. 이전에서 봤잖아요. 심사는 분사무소. 죄다 그냥 주된 사무소인데 분사무소도 뭐는 가능하다고요? 자, 지도감독은 가능하다. 요거 포함인가 제외인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안 보면 법전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끔씩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사무소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막연하게 다음 중에서 감독 못하는 사람 누구게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앞사람한테 치고 뒷사람한테 치고, 대도시 시장이 바로 여기는 감독을 못합니다. 아, 그런 문제 아예 안 나오겠지만요. 나 먼저 자, 지도감독 X 해놓으시고 이제 대도시 시장, 자, 수원시나 안양이나 부천이나 우리 뭐 주변에 청주도 그렇습니다. 청주도 자, 거기도 인구 50만 넘어갑니다. 우리보다 더 인구는 더 많을 겁니다. 우리는 자, 이제 과천청사 이제 싸들고 오면서 우리가 특별해졌지, 인구가 많다고 특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직도 군은 없습니다. 군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 꼭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도시시장. 대도시 시장은 2번에는 도지사가 감독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등록관청은 또 구가 있습니다. 수원에도 팔달구, 장안구, 뭐 안양에도 만안구, 청주에도 흥덕구 이런 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뒷사람한테 치이고, 정말 딱 수원시장, 안양시장, 부천시장, 자 그리고 청주시장 뭐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여기는 분명히 중간에 딱 중간에서 혼자 왕따 당합니다. 도지사한테 감독 빼앗기고, 또 3번에 구청장한테 거기도 이제 비차치고 가 있으니까 거기도 여기는 빼앗기고, 자 문제 나오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감독명령 못하는 사람 대도시 시장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역 문제니까 안 내겠지만요. 그래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감독 대상자에서 이제 소속은 안 된다. 중개 보조는 안 된다. 이것도 가끔씩은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거의 안 내는데, 나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사장님한테 자료 내봐봐. 그리고 업무 보고 이러지 종업원한테 자료 내봐봐. 확인 설명서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서명비 날이 나고 사장님이 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다니고 사무소 정말 굴리면 안 됩니다. 그거 옆에다가 정말 사무소 딱 차린다고 했습니다. 저걸 아주 죽일 수도 없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거주 뭐 사업자도 나간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공개 잘하나 이런 것들은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지정 취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 세 번째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중개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3학년 3반에서 배우실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포상금에서 배우실, 그리고 무등록으로 중개판 사람 여기도 나간다 못 나간다 나간다 행정처분하려고 형벌을 가하려고, 뭐 행정처분 할 거 없겠지만은 3학년 3반에 형벌을 가하려고 여기는 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3번에 저기 위에 감독에서도 분사하면서 된다. 무등록도 된다. 이런 것들은 꼭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가끔씩은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나 되니까 이제 거의 안 내서 그렇지. 아예 안 낸다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감독. 뭐 등록 기준이나 지정 기준 확인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것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으로 중개사무소를 단속할 때가 있었습니다. 투기 때문에 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또 하나 밀어볼까요? 부동산 투기도. 뭐 투기 그러면 부동산부터 출발할 겁니다. 돈 있으면 사볼까? 우리 세종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럽니다. 막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 꼼짝 말아라 조정지역. 투기죠. 투기 관료지구. 서울도 그렇게 그냥 세 개 다 묶여 있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심할 정도로 세종시는 다 묶어놨다. 좀 아예 그냥 손발 다 잘라놨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투기할 것 같으니까 꼼짝 마라고 세종시 다 묶어놨습니다. 자, 투기 등, 그리고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요것 때문에 많이 나올 건데 위반행위 확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자, 취소하기 전에 먼저 감독해야 되겠죠. 너 왜 그랬니라고 물어는 봐야 될 겁니다. 자격 정지. 그 다음에 등록 취소라든지 업무 정지 등 그냥 한마디로 행정처분입니다. 자, 형벌, 위반행위 확인이나 그리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뭐 나갈 수 있다고요? 감독. 감독 나갈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사무소 정말 쳐들어갈 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감독. 한번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여기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원이 안 된다는 게 업무 보고. 두 번째 자료 제출. 사장님이 자료 다 가지고 있잖아요.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안 되면 이제 쳐들어옵니다. 성질은 급해갖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 중개사무소 이제 나올 때는 자, 조사검사 증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뒤에 보실까요? 출입해서 장부나 서류 등을 조사 그리고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공무원은 증표를 여기 이제 실명제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하기입니다. 자, 목에다 이제 공무원 신분증 걸고 오겠지만 자, 지니고 상대방한테 뭐 해야 된다? 네 보여야 한다. 사무소 쳐들어갈 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합니다. 아무리 나라님이라도 꼭 여기도 쳐들어갈 때는 조사검사 증명서 신분증 같은 것은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제재 보실까요? 500만 원에서 운명할 때도 거중보사업자 협회소도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제 거기 3명할 때 감독, 상감할 때 감독상 명령, 업무정지, 우리 제재가 더 큽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사업자 보고 문 닫아라. 그럼 망이 안 굴러가. 협회 문 닫아. 그럼 이제 공지 가입 못 해. 그러니까 문 닫아가 안 됩니다. 자, 옆에 보실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말 운명에서 받습니다. 사업자. 사업자는 팔자가 운명적으로 500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6개월 안에서 뭐를 당한다고요? 업무정지. 그러면 우리 개업한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니오게입니다. 사업자하고 협회. 그리고 또 사업자고 협회한테 문 닫어. 그러면 다치는 사람은 따로 있어게입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도 얼마? 5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다? 500. 맨날 금액 속이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행정처분에서 자격취소 아니면 자격정지는 한 문제가 올해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다음 중에서 자격정지 아닌 거 찾아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박스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자격취소 한 두 개 있고 자격정지 한 두 개 있고 그러면 출연해야 됩니다. 뭐 강도를 봐도 금방 알 겁니다. 저거 취소했다라고 네 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 1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가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자, 이래놓고 왜 틀렸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잔악기나 불조심입니다.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격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자, 뒤에 뭐라고 돼 있나요?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거기 하여야 한다만 꼭 밑줄을 놓으실까요? 이런 거 그냥 내놓고 장난합니다. 자격 취소가 할 수 있다는 게 어디 가냐고 입니다. 무조건 뭐해라? 빼앗아 와라. 이걸 왜 봐주겠냐고. 무조건 빼앗아 와. 청문 간단하게 합니다. 들어보지도 않아요. 저기 뭔 사람 보고 있다가 할 말 있으면 했니? 그러면 집에 가. 자격증 빼앗아. 자, 무조건 빼앗아 갑니다.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청문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귀만 파고 있고 귀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대강 들어보고 자격 취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좀 아주 절대적으로 자 등록 자격을 취소를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있다 없다 없다. 뭐 자격 취소 할 수 있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는 무조건 하여야 한다. 몇 개? 네 개. 좀 아주 죽을 사자 딱 네 개입니다. 아주 죽고 싶어 그럴 정도로 여기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자격 취소 몇 개? 네 개. 근데 개수를 꼭 알아야 됩니다. 오지선단 내기도 편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격 취소 아닌 거 찾아봐. 그런 문제도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볼 만합니다. 저렇게 이제 박스 만들어놓고 기억력 디귿 니을 해놓고 이제 자격 취소나 자격전지 찾아봐라.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나왔었다는 겁니다. 올해도 나올 거다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일본 볼까요? 컨닝 좀 잘하지 걸려갖고 자격증 빼앗기냐고 이제 5년 동안 시험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입니다. 나중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당할 겁니다. 막 교도소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 볼까요? 자, 그 뭐 누가 잘한지 보기 봐봐야 소용없습니다. 괜히 그거 봤다가 내다봤는데 봤다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보지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짝꿍하고 앉을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막 반이 달라지고 저기 앞에 있고 저기 뒤에 있으니까요. 절대 달라지니까 번호 뭐 거기 뒤에라고 해도 뒤에 없습니다. 막 섞어놓으니까 절대로 아예 커닝할 생각을 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써가지고 가도 볼 수도 없습니다. 자, 1번 보실까요?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여부는 근무는 되느냐 안 되느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나왔습니다. 컨닝 하다가 걸렸을 때 시험장을 못 가지 근무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교사 12개는 컨닝한 사람 결교사에는 없습니다. 가서 중개사무소 가서 커피는 5년 동안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험장 5년 동안 못 가도 커피는 5년 동안 탈 수가 있습니다. 마당 쓸고 이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정말 결교사에는 안 들어갑니다. 시험장만 못 간다. 중개보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건 어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부정. 자, 두 번째 양도되어 이제 좀 이따가 포상금도 한 문제가 나오니까 볼 건데 포상금에서도 양도. 자, 국가가 정말 싫어하는 게 양도되어입니다. 왜 빌려줘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에만 딱 써놓고 양도되어 안 써놓고 이것도 취소 맞냐고 이미 떼갖고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이름 써보자 이런 소리입니다. 자, 2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겠을 때 내 이름 써봐라. 요게 이제 뭐 했다? 빌려준다. 자, 사이좋게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이름 하나 갖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뭐라고요? 양도. 그리고 이제 뒤에는 사무소 아이디 내 팽개치는 겁니다. 지는 코빼기도 안 보여. 게입니다. 뒤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뭐 양도만 봐도 취소하겠다 이런 거 뻔히 아니까 앞에 자 뒤에는 안 써주고 앞에만 써놓고 양도 대여 맞냐고 물어봅니다. 1학년 일반에서도 나와 맞습니다. 두 번째 양도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정 양도입니다. 부정 양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지 먹고 중개업계입니다. 자, 정지 먹었는데 어떻게 중개업을 하냐고 면허 정지 당하면 차를 이쁘게 파킹 시켜놓고 째려만 보실 겁니다. 자, 여기도 그러라는 겁니다. 어디 사무소 나가서 근무를 하시냐고. 가서 뺏어오겠다. 6개월을 못 참냐? 게입니다. 최대가 6개월인데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좀 이따가 소인하면서 7개 나올 겁니다. 그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뭐를 한다고요?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어떻게 정말 정지 먹고 중개업하냐고 게입니다. 그리고 가려보실까요? 소송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돼.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려보실까요? 또 여기도 이제 가로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개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부칙이 그러겠죠. 중개보조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사의 사원이나 임원이 뭐 하는 경우요? 되는 경우. 업무를 안 해도 대만 있어도 된 경우에도 여기도 자격 취소를 무조건 하겠다는 겁니다. 양다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도 여기도 이제 정지계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 법. 저 법은 아예 신경 안 씁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그럼 3학년, 그리고 1학년. 네, 3학년에 5개, 1학년에 11개, 그런 겁니다.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거예요.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벌금 말고요. 뭐를 받았을 때요? 징역. 징역입니다. 근데 꼭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선고니까 집행유예도 취소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된다 그래야 됩니다. 괜히 또 집행유예는 취소 안 될 거야. 아닙니다. 여기 문장에 선고라고 했잖아요. 살건 안 살건 신경 안 쓰게 됩니다. 선고만 당하면 취소 반드시 합니다. 자, 가로에다가 꼭 헷갈리시면 집행유예도 취소 이렇게 써놓으셔야 됩니다. 가끔씩은 낼 때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도 취소 된다. 자, 집행하건 안 하건 신경 안 써. 선고만 당하면 초범자는 집행을 안 합니다. 교도 가서 못된 짓만 배우니까 집행을 안 할 거예요. 해가지고 집행유예를 내리기는 내릴 겁니다. 그래도 자격증은 취소돼갖고 자격증은 7일 만에 반납하고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100만 원이냐 과태료 얻어맞는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프린트물 드렸을 건데 첫 번째 부정. 그 다음 두 번째는 양도. 저기 끝에 양도가 보여야 됩니다. 뚝 떼갖고 성명을 사용하게 했을 때 이렇게만 내니까 그것도 좀 조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먼저입니다. 징역으로 그 다음 3번으로 갑니다. 정지. 자, 자격증 잘 때 정지 볼 겁니다.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 여기 꼭 보여야 됩니다. 안 보이면 아직도 이제 시험장 가면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 좀 부정으로 양도하면 징역으로 정지시키겠죠. 징역 때려서 정지시킬 거야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우리 초본권자, 우리 초본권자에서 동그라미 2번 요건 뭐 매년 나올 정도로 아마 작년에도 또 언급을 했을 겁니다. 계속 나와 기억을 내셔야 됩니다. 누가 취소를 하게. 이제 그 사람한테 갔다가 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문하는 사람 다르고 자격증 취소하는 사람 다르고 이렇게 다르니까 바꿔볼까 해갖고 맨날 나옵니다. 이제 어디 뭐 국장이 취소한다 이것도 내봤었습니다. 국장이 왜 나와? 그입니다. 주신 분이 빼앗아 오지. 그입니다. 먼저 가로 2번에 이제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자격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 등록관 청구는 말이 안 되겠죠. 여기는 누구라고요? 시 도지사가. 근데 누구라고 씁니까? 교부. 처음에 교부했던 사람. 그럼 현재 주소지 아닙니다. 그리고 합격지가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교부해준 시도지사. 그러면 그분이 때릴 거니까 그분한테 7일 맞춰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얼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부다라고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자, 앞쪽은 이제 청문이고요. 자, 뒤에는 이제 취소. 이제 여기 2번이 바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2번 옆에는 정말 별표 한 3개 정도는 계속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맨날 나와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문장이 기니까 헷갈리지 하면서 꼭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사무소가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니면 또 교부가 청문한다.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시도지사와 그럼 교부는 저기 대전서 받았는데 세종시에다가 사무소를 두고 있다. 세종시장님이 할 거요? 대전시장님이 할 거요? 그입니다. 옆에 볼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면 그입니다. 물론 이제 교부권자 지역에서 계속 중개업하면 한 사람일 건데 그입니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입니다. 우리가 세종시 합격했다가 서울 갔다. 그러면 누가 취소하게 고소리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면 나 먼저 사무소가 먼저 나오는데 청문 때문에 먼저 나옵니다. 사무소가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 옆에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그 절차에다가 청문 또는 의견 제출 이런 것도 꼭 써놓으실까요? 절차 가까우니까 너 왜 그랬니라고 들어보는 것만 이건 시험문제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차만 사무소는 절차만 합니다. 취소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니? 라고 들어보는 것만 우리도 편하잖아요. 자, 교부 말고 사무소가 바로 여기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장님한테 왜 그랬어요? 라고 그쪽에서 청문하면 된다는 겁니다.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요. 근데 절차만 이행하고 취소 못하고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자격증을 교부해준 본인이 못하니까 그러겠죠. 교부해준 시도지사한테 뭐한다? 통보한다. 그러면 통보받고 누가 취소하겠습니까? 교부가. 교부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차에다가 또 헷갈리면 절차는 사무소. 그리고 저 교부는 옆에다가 취소 정지 이렇게 나란히 써놓을까요? 이거 정말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가 자격 취소. 그리고 자격정지는 오로지 교부입니다. 교부. 이거 교통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 안 나시면 아주 계속 하려고 나중에 풀듯 말듯 이러면 아주 정말 사람 죽입니다. 세월 다 가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교부가 취소해. 아마 모의고사도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교부가 취소한다.
절차는 사무소가 간단하게 하고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떠들어 댄다네 여기다가 자격정지 써놓고 동네방네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격 취소만 그리고 등록취소 이런 거 없습니다. 지정취소도 없습니다. 이 자격증 빼앗겼대요. 그것만 전국에다가 아주 멍멍이 망신을 시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면은 그럼 교부가 하겠죠. 얼마인이라고요? 5일. 우리 법령에서 5일 많이 안 나오는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지체 없이나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맨날 숫자 여기는 속여서 정말 자주 나옵니다. 저렇게 뭐 27일 때도 저런 숫자 바꿨다 하기입니다. 5일 이내에 그리고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하고? 보고하고 계십니다. 시도지사가 보면은 상급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공손하게 보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른 시도지사는 친구니까 뭐 한다고요? 그렇게 알아 하면서 친구야 그랬을 겁니다. 자, 시도지사한테 뭐 한다고요? 통지한다. 자, 국장한테 통지 그러면 아버지 보고 밥 먹어라 고소리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아주 옥상에 끌려가고 지지 얻어맞을 겁니다. 보고하고 통지한다. 공법도 잘 보게 되면 시도지사가 장관한테는 보고. 그 다음에 옆에는 통지 이러면서 간단하게 용어를 달리 씁니다. 그거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일단 5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납은 여기 이제 안 나왔지만 반납은 며칠이라고요? 7일. 반납은 7일. 자, 그것도 가끔씩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7일 만에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납을 또 5일 그러면 안 되고 딱 일주일. 일주일 맞춰서 이제 반납을 해주면 괜찮고 일주일 넘어가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격정지까지 한번 보실까요? 자, 시도지사. 그리고 여기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종업원 생활할 때도 7개 자격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별표가 시험 문제에 이미 나왔습니다.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요.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특히 옆에 있는 별표 그것도 박스를 5개씩이나 나 만들어 놓고 이제 맞는 개수가 몇 개냐 요즘은 이제 기억이냐 니은이냐 꼭 이렇게 나옵니다. 옳은 것만 골라봐라 틀린 것만 골라봐라 저거 3개월인데 6개월 6개월인데 3개월 이러면서 꼭 바꿔놓습니다. 한번 정리를 꺼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희가 이제 소인대 소인할 때 소인대 양다리 걸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오후 2시만 되면 없어져. 옆에 가서 떠그물을 해.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고 우리는 행정 책임에서 등록 취소 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지면 한번 뒷공문지를 밟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다가 내 사무소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 당하고 3년을 영 못합니다. 걔는 교도소 갔겠지만 나는 3년 동안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문단속 잘해라 그 얘기입니다. 1번 보실까요?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하고 있다고요? 소소 거기는 소에다가 꼭 동그라미 보실까요? 소인 이렇게 앞글자 따봤습니다. 소속이니까 소부터 시작합시다. 소속이 오후 2시만 되면 옆집 가서 또 소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다. 형벌에는 1학년 유반도 나온다. 기억을 꼭 끊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인장도는 왜 안 하냐고 등록을 했는데 왜 A도장은 안 찍고 B도장 잡히는 대로 아무 도장이나 막도장 막 찍어 되냐고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 인. 자, 그 인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입니다. 막 잡히는 대로. 이것도 뭐라고요? 여기도 자격정지계입니다. 근데 별표는 얼마다? 요거는 3개월. 그러니까 시험장 갔던 인장에다가 6월.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입니다. 그놈이 니은 이렇게 나왔으면 저거 틀렸네 라고 점검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자격정지는 한 두세 번도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다음 중에서 3개월 아닌 거 찾아봐 라고도 또 내봤습니다. 뭐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이 확인입니다. 자, 바로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 자, 3번 끝에 확인에다가 동그랗니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문장을 안 바꿀 거니까요.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별표 얼마라고요? 안 커. 요거는 얼마다? 3월. 자, 시험장 갔다 여기다 6개월. 그러고 있으면 저것도 틀렸네. 라고 점검해 놓으셔야 됩니다. 3월 그러면 맞았고. 네 번째, 이름 쓰고 도장 꽝. 그입니다.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요거 별표가 얼마라고요? 3월.
그러니까 나중에 실무 가보면 6개월은 안 때려. 얼마 때린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요 별표대로, 요 표대로 보고 때리지. 요걸 6개월 이렇게 때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6개월 때려도 우리가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재량이 있으니까 고스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여기도 이름 쓰고 도장관 거리가스 하나가 다릅니다. 거짓은 6개월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스에다가 서명 및 서식만 다르잖아요. 이름 쓰고 도장관 안 하면 확인 설명서는 했는데 거리가스는 안 했네. 그러면 여기도 얼마라고요? 자격전지 3개월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 보시가요. 이제 여섯 번째 여기 이제 거짓 때문에 아주 큽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거리가스다 거리금액 등 거리 내용을 어떻게요? 거지. 자, 6번 두 번째 앞쪽에 거짓에다가 동그란 말씩 가요. 뭐 시험자가도 거짓 아니면 둘 이상 이렇게 나올 거니까 저거는 6개월기입니다. 탈세. 국가가 세금 못 받으면 어떡하려고 탈세를 개업이 소속이 조장하냐고 기입니다. 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서로 다른 둘 이상 뭐 거짓만 봐도 커 보이죠. 그입니다. 느낌이 딱 옵니다. 둘 이상의 거리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내가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거리계약서 거짓으로 썼다 이러면 6개월 얻어맞고 쫓겨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자격증이 얼마다? 6월. 이거 절대 안 빠져. 이거 정말 3개월로 안 빠지고 6개월. 2박 3일 빌어봐야 6개월. 이러면서 문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7번째는 금쟁이 7개. 여기 모두 들어갑니다. 7개.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써놓으면 좋은데 금쟁이를 했을 때. 자, 그러면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이렇게 꼭 써놓으시고 1학년. 그 다음에 증서입니다.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 직접 쌍방. 그리고 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금쟁이 몇 개? 7개. 하여튼 우리한테 행운의 숫자가 7개가 아니라 아주 불행의 숫자입니다. 막 교도소도 가지 소속도 자격증인지 그것도 얼마라고요? 6개월. 근데 금지한데 왜 했냐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소속. 자, 이중소속 커 보이잖아요. 6월. 그리고 중간에 다음 커. 여섯 번째는 거짓 때문에 커. 일곱 번째도 금지 때문에 커. 자, 그래서 이제 얼마라고요? 딱 비슷해 보입니다. 3대 4인데 바로 여기는 3개가 6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막 섞어놓으면 정말 많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냥 내놓고 틀려라. 그러면 이런 문제 내놓고 이제 한 문제 틀려져. 이러면서 약을 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자격정지 해당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자격 취소가 아닙니다. 자격정지 해당되면 등록관청에서 시도지사한테 등록관청이 취소를 정지를 못하니까 입니다. 정지를 못하니까 알려라.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내긴 했었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뭐 자격정지 꼭 정지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취소 X. 취소 X 하셔야 됩니다. 취소는 정말 없고요. 자격정지 7개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자, 취소는 어차피 시도지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유지만요. 이런 정지는 바로 근처에 있는 시장님이 제일 잘할 겁니다. 시장권수고 정다. 그분이 뭐 여기는 자격증이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바로 자격증을 내려주세요. 우리 시장님이 도지사한테 치사하게 고자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입니다. 옆에 볼까요? 자격증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7개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긴 지시 없이입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저 2분의 1을 뭐 기억인가 니은인가 해놓고 요거 2분의 1 얼마하게 라고 저거 유사하게도 또 내봤습니다. 2분의 1개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6개월 짜리가 3개월도 되잖아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 동기나 결과나 횟수 등을 참작해서 국토교통부 영에 따른 자격정지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로해놓고 얼마하게 뭐 3분의 1, 막 5분의 1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얼마라고요? 2분의 1. 정말 6개월짜리가 3개월 되는 거 보니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다 공단에서는 박스에다가 기억니언 디귿 해놓고 이제 거기 기억은 뭐고 니언은 뭐고 디귿은 뭐게 이런 문제가 꼭 두세 개는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 엄청 좋아합니다. 한번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중 처분할 때도 초과할 수 있다 이렇게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실까요? 자, 바로 처분할 때도 자격정지 기간은, 근데 6개월을 초과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6개월이 최대에. 그러니까 있다지, 없다. 없다지, 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없다. 없다. 살짝만 바꿔갖고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해놓고 어디 틀렸냐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 아주 더럽게 치사합니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격 정지하고 이제 자격 취소, 자 이런 거 정말 하기 싫어도 그다음에 실무감 정말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취소당하면 정말 이 지겨운 시험을 다시 시험 봐야 됩니다. 다시 시험 보세요. 그럼 아주 죽어버리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 정도니까 한번 55페이지 이제 자격 취소, 정말 자격 취소 당하면 큰일 납니다. 이 지겨운 시험을 또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취소 당하면 3년 안에, 이제 컨닝한 사람 5년 얘기했는데 3년 안에는 시험 응시도 안 됩니다. 막 집에서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사무소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어디 갈 데가 없고, 이제 원장님은 3년분 결제해 놨으니까 원장님하고 환영할 겁니다. 어디 갈 데 없으니까 하고 나서 공부하세요. 이제 그럴 겁니다. 이제 붙기 어려워요 하면서 약 올릴 겁니다. 자격지도 몇 개? 4개. 정말 죽어버리고 싶다는 죽을 사자 4개입니다. 좀 아주 자격 취소되면 저 죽고 싶어요. 이 정도로 아주 멘붕에 걸릴 겁니다. 자격 취소 4개. 그럼 이제 부정. 문장을 안 바꿀 건데 부정이 나오고 무슨 양도가 나오고 부정 양도 그리고 징역으로 뭐한다? 정지한다. 해서 이제 이렇게 앞보자 좀 따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부정.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문장 안 바꿀 건데 컨닝으로 합격했다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뭘 했을 때 공인중개사 자격을 컨닝으로 오고입니다. 컨닝 좀 잘하지 나중에 합격을 했는데 친구가 일로 바쳤을 겁니다. 제 합격을 컨닝으로 합격했대요 해갖고 걸리면 그입니다. 공인중개사 뭐 증거도 없어갖고 이제 뭐 하기도 어려울 건데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부정하게 취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정하게 뭐 취득한 경우는 뭐 한다고요? 이걸 봐주겠습니까? 자격 취소 하여야 한다. 이거 하자 무조건 이거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아예 그냥 청문 간단하게 하고 무조건 가서 빼앗아 오라는 겁니다. 2박 3일 9박 10일 빌어도 빼앗아 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취소. 그리고 양도에서 앞에 성명을 다른 사람한테 성명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사용. 성명을 사용하게 뭐 사용하게 한 경우 내 이름 써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사용하게 한 경우 여기도 이제 뭐라고요? 여기도 이제 양도 꼭 용장만 딱 써놓고 이것도 양도냐고 그냥 자격증을 양도 그리고 뭐 했을 때 대여 포상금에서도 무거우면 양도 해갖고 양도 나올 겁니다. 양도 대여 정말 국가가 제일 싫어한 게 그러니까 대인 그랬잖아요. 사람한테 요거는 정말 일신 전속성이 있으니까 요건 떼갖고 뭐 재산권이냐고 이런 것들은 떼갖고 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꼭 밑부분에서도 뭐 대인적인 권리 하면서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남편이 뭐 부인한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가족이면은 양도제가 가능하다. 아주 솔솔 쓰세요. 두 사람 가족들 모두 교수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양도는 1학년, 그거 쓰신 분은 3학년. 이런 식으로 교도소 가갖고 아주 나 이 집안이 그냥 이상한 집안이 될 겁니다. 저 집은 다 교도소 갔다 왔대. 이럴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격증 없으면 정말 커피만 타야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뭐 그 사람이 그냥 오히려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막 더 잘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걸려갖고 잘 하다가 나중에 한 3, 4년 지나가고 이상한 사이코한테 걸리면은 대번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무소 가보면 별로 진상이 다 옵니다. 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징역형. 징역형 선고인데 이제 앞에 꼭 무슨 법? 2법입니다. 징역형 선고. 그리고 선고만 갖고도 집행유예도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선고니까 징역형 선고 요게 바로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2법 이 법을 위반하여 요 소리가 꼭 나와야 됩니다. 저 법은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법을 위반 하여 이제 징역형 이런 식으로 징역형 근데 조심하실 게 살았냐 안 살아가 아니라 요거는 징역형은 뭐요? 선고만 되면은 선고한 경우 선고된 경우 자 이러면 자격 취소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지 기간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거 뭐 너무 뻔한 소리인데 기간 중에 그리고 중개 업무를 하거나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그리고 이중 소속 거기 이제 소속이 됐을 때입니다. 중개 업무 한 경우 그리고 아내도 임원이 됐건 사원이 됐건 아니면 중개 보존이 됐건 소속이 됐건 이렇게 소속만 돼 있어도 다 취소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개 그리고 꼭 이렇게 박스에다 섞어놓으니까 작년도 그랬었습니다. 이제 자격 취소 말고 자격 정지 올해 자격 정지가 더 중요합니다. 자격 정지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얼마라고요? 6월 자, 별표가 이제 3개월도 있긴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은 업무정지고, 그리고 소속은 자격정지고 계입니다. 그리고 6월 안에서, 이렇게 6월 안에서,
안에서 이제 정지를 그리고 이제 당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상대적이지 꼭 절대적은 아니다. 이제 완전 다르죠. 자격 취소는 절대적밖에 없는데 요놈은 상대적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격 정지는 7개. 여기도 이제 행운의 숫자가 7개인데 여기도 소속한테는 불행의 숫자가 또 7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소속이니까 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인들은 그리고 확인의 2개. 자, 문장 안 바꿉니다. 확인 그리고 거래. 자, 확인해서 이제 거래하는 것도 2개고 이제 금지. 자, 금쟁이 모두 다 별표가 몇 개로다? 6개월. 자, 별표를 가지고 꼭 시험 문제 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속. 자, 소속이 둘 이상. 이렇게 둘 이상의 뭐요? 사무소에. 문장은 안 바꿉니다. 사무소에. 정말 꼭 오부두심한 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옆에 가서 또 근무해. 옆집에서는 상가 만 70% 준다고 하니까 우리 집은 50%인데 꼭 이놈이 오부두심한 데면 밥 먹고 옆에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 사람 교도소 갑니다. 사무소에 뭐? 소속, 이렇게 소속한 경우는 이거는 여기 자격정지 거기다가 형벌에서도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중소속에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법을 몰라갖고요 이래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됩니다. 그리고 등록했는데 등록하지 아니한, 이렇게 등록하지 아니한 뭐를요? 인장을. 자, 인장을 뭐 했을 때 사용한 경우도 여기는 이제 사용한 경우도 얼마다 자격정지. 자, 그러면서 이제 별표 이제 6개월인가 3개월인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나중에 안개 놓으시면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 막 섞어놓으니까 됩니다. 자, 이중소속은 별표 6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쓴 게 별표, 아까 봤잖아요. 별표. 이렇게 별표 만들어 놓고 여기다 6월, 막 3월 이렇게 써놨는데 그대로 실무 가면 그대로 때리지 그냥 3개월을 다 이렇게 6개월, 3개월 나눠서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장 얼마라고요? 앙커. 요 놈은 저 3월. 자, 요 놈 3월입니다. 3월. 그러니까 시험장 갔더니 요 놈에다가 3월 그러면 틀렸고 인장에다가 6월 그러면 틀렸고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박스를 5개씩이나 주고 뭐 한 두세 개면 찍어라도 맞추는데 이거 찍을 수도 아예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인데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근거 자료 대장 이런 것들입니다. 근거 서면인데 근거 자료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제시하지 않았을 때 별표 그렇게 안 끕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입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작성 교부 아니라고 씁니다. 확인 설명서 예. 그리고 서명 및 업무를 수행했을 때입니다. 서명 및입니다. 여기다 점 찍어놨는데 하다 서명 및 날인을 그리고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둘 다 얼마라고요? 저 3월 그렇게 안 끕니다. 중간에 있는 확인 설명에서는 다 안 꺾고 둘 다 3월. 시험장 갔더니 연음을 6월, 연음을 3개월 그러면 6월은 틀렸고 3개월은 맞았고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래계약서는 정말 조심하실 게 거래계약서는 하나는 게입니다. 거래계약서에다가 그리고 이름 쓰고 도장 꽝 그렇게 안 큽니다. 서명 및,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은 거짓 때문에 하나가 껐습니다. 서명 및 그리고 날인 딱 깜빡하면 잊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요것도 얼마다? 3월. 근데 이제 거래계약서에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에다가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거짓만 봐도 커버입니다. 요 거짓입니다. 기재하거나 그리고 둘 이상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입니다. 둘 이상의 거리 계약서를 뭐 했을 때 작성하면은 여기도 얼마라고요? 이제 요놈은 별표가 얼마다? 6월. 자, 요놈은 6월입니다. 정말 제가 거짓 보고 아주 커볼 수밖에 없습니다. 탈세를. 국가가 정말 제일 싫은 게 탈세입니다. 국가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명비 날은 얼마라고요? 3월. 자, 3월인데 자, 시험 문제가 작성 없습니다. 작성이나 교부나 그리고 보조는 제재가 있다 없다? 제재 없다. 요거는 사장님한테만 제재가 있지. 소속한테는 작성교 보조를 해서는 3월이고 뭐가 아무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제재 없는 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 있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라. 무슨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금쟁이. 금지, 금쟁이가 1학년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이거 맨날 나오니까. 그리고 무슨 거나 뻔히 알면서도 우리 실무 가면은 금쟁이 거의 하기가 정말 아주 쉬울 겁니다. 아주 크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과. 그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그리고 중개월에 뭐를? 판단을.
초과가 또 뭐더라 그러면 교재를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실무감 좀 하지 말라는 행위를 하면은 요거 1학년 1반기입니다. 이제 3학년 갑니다. 증서를. 요거 다 이제 6개월인데, 그 다음에 직접 쌍방. 자, 직접 거래, 쌍방 대리, 그리고 무슨 조장? 투기. 그죠? 탈세나 투기를 조장했을 때, 요 놈은 3학년. 그래서 이제 별표가 요거 얼마라고요? 6월입니다. 6월.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시험 문제가. 자, 그러면서 이제 초과해서 금품 받았다. 3개월 걸음을 틀렸고, 쌍방 대리 6개월 걸음 맞았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뭘 될지 모릅니다. 요 일곱 개 갖고 꽃감 빼먹듯이 꼭 시험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정도 되면은 요 별표가 정말 꼭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쭉 나왔었다가 드문드문 꼭 나왔었는데 작년에도 안 나왔다. 자, 올해는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거기서 이제 안 나온 것만 딱 추려다가 꼭 내니까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아, 그냥 포기할래. 그러다 한 문제가 딱 부족합니다. 좀 아주 뛰어낼 일이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등록취소. 자, 등록취소는 뭐 더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한 문제 어차피 반드시 나올 거고요. 절대적. 하다 이놈 절대적이 꼭 절대적으로 시험자가 꼭 하나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나왔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금 예, 등록 취소인데 여기도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덟 개 해당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자, 그러면서 반드시 이제 뭐 한다고요? 반드시 등록 취소를 하여야 한다.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먼저 첫 번째, 여기 뭐, 청문할 필요도 아였겠죠. 우리 개인 개업공사가 뭐 했을 때, 사망을 하거나, 그 다음에 법인이 뭐 했을 때, 해산. 문장은 안 바꿀 건데, 사망이나 해산을 했을 때, 사람 죽었죠. 그럼 이제 그 죽은 걸로 등록은 자동적으로 없어졌고요. 절차만 뭐 한다? 취소를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사에다가 동그라미 표시가 결사. 할 때, 사망. 거기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 거짓 마지막에 거짓입니다. 자, 포상금에서도 나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볼까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좀 어떻게 거짓으로 등록했는데 봐줄 수가 있을까요? 자, 옆에 볼까요? 3학년 3반에도 가면은 나오더라게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거짓 등록. 이것도 뭐 한다? 취소 반드시 한다. 라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자격 교란다는 결격. 결격임은 아예 분명히 이제 여기도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 징역형 선고를 받거나 이 법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그립니다. 아니면 자격 취소가 되거나 등록 취소가 되거나 그러면 빼앗아와. 그럴 겁니다. 결격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 그 다음 이제 다만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는 아니다. 사원이나 임원 중에서 결격사에 해당되는 자가 있으면 좀 일정한 시간은 봐주겠다는 겁니다. 업무인계를 해야 되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또 얼마라고요? 2월. 요 2월은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여기다 2월 해놓고 가려놓고 여기 몇 개월이게. 우리 공단은 이런 문제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3월인가 6월인가 2월인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업무인계 2개월이면 대단하게입니다. 2개월은 너무 짧고 3개월은 너무 길고 자 이런 인각입니다. 그래서 뭐 전속이 유효기간은 3개월이더만 거기하고 자꾸 헷갈립니다.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은 그렇지 않다. 그죠? 그렇지 않다. 뭐 2월 이내 해소해도 그렇다 그러면 X고 좀 봐줘야지 게입니다. 업무인계를 할 시간은 줘야 되니까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가 결 그리고 1번이 4네요. 결사 뭐 정량 뭐 결사 소등할 때 그 결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볼까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뭐를 했을 때 개설 등록을 했을 때 소등할 때 그 등이네요. 이중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 두 개를 다 빼앗습니다. 보너스가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등록 취소 절대적에다가 형벌 1학년 일반에서도 사무소에서도 나란히 1년이나 징역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성명을 또는 상호를 사용 해서 중개 업무를 했을 때 아까 우리 자격 취소에서 성명을 사용하겠다 고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상호만 하나 더 있습니다. 등록증에는 상호가 있으니까 증만 달러 여기는 뭐라고요? 등록증을 양도 대여했을 때 같이 써보자 내 상호 고소리입니다.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딱 여기다 줄인다고 했습니다. 거기도 양도 대여
이것도 절대적인 등록주죠.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실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한테 뭐 했을 때? 양도 대여를 했을 때. 형벌에서도 양도 두 개 나란히 나오잖아요. 등록증 그리고 자격증. 1학년 일반에서도 나란히 여기도 나올 겁니다. 여긴 증만 달라. 등록증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볼까요? 여기 이제 양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공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우리 이제 소등할 때 여기 손해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 부칙이 그러겠죠. 지사무소 있는데 부칙이 또 옆에 가서 커피탄의 게임입니다. 정보 빼오라고 안 빼와도 무조건 등록취소 할 거야 게임입니다. 옆에 볼까요? 개업공사의 법인의 사원 그리고 임원이 된 경우 여기도 무조건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본인 사무소 있으면서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되는 것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이중 소속이니까 등록취소 그것도 절대적입니다. 2박 3일 빌어봐야 소용없다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일곱 번째 업무정지 아까는 자격정지였습니다. 정지 먹고 중개하냐고 우리도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당합니다. 자, 일곱 번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량할 때 정의네요. 자, 중개업무를 하거나 그리고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우리 요구할 데가 없으니까 내 사무소에서 근무할래? 이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했을 때 뒤에 문장 약간 어렵죠. 자격정지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한테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 하게 했을 때 여기도 등록취소 절대적이다. 앞에는 본인이냐고 뒤에는 소속 정지 먹은 소속한테 중개업무 하게 하고 이러면 반드시 취소할 거야 그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최근 거짓할 때 그 최근인데 이놈이 이제 임의적에서도 나와 상대적에서도 나와 업무정지에서도 또 나와 아주 최근 시리즈가 세 군데 나란히 나옵니다. 최근만 갖고 시험 문제 내봤다고 했습니다. 다음 중에서 절대적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박스에다가 네 개 써놓고 기억이냐고 디귿이냐고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마 또 내볼 만합니다. 요즘 맞들렸는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꾸 틀려주니까 재밌나 봐. 여덟 번째 볼까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뭐만 갖고 따집니까? 업무정지. 이거 유사해보도 금방 표가 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다음 다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또 업무정지. 그럼 과태료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몇 번 만에 취소된다고요? 세 번. 횟수도 잘 기억하시렵니다. 3세판 게임입니다. 3년 동안 중개 못하게 해줄 거야. 업무정지 3번 쌓이면 게임입니다. 축구장에서 경고 2번이면 퇴장. 우리는 3번 만에 퇴장, 3년 동안 퇴장. 기억하시렵니다. 다시 이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은 여기도 뭐 한다? 등록 취소 한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도 절대적인데 절대적. 이렇게 절대적인 등록 취소는 꼭 시험 문제가 꼭 나올 정도로 절대적 등록 취소. 해서 이제 정량해서 8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8개. 자, 먼저 8개인데 자, 정량이 이렇게 앞글자 따올까요? 정량. 그리고 뭐 한다고요? 결사. 이렇게 앞글자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자, 결사. 왜 목숨을 걸었대? 불 끌라고. 소등계입니다. 소등. 소등 알아보니까 최근에 불 껐다 안 껐다? 최근에 불 안 껐대 여기입니다. 최근에 뭐? 최근 거지 다 뻥이라기입니다. 최근 거지 뭐 빚지는 표시도 아니고 바로 최근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량 결사 소등 최근 거지. 아 먼저 정인제 정지기간. 정지기간 중에 문장 조금 보게 되면 저거 등록취소 절대적으로 하겠다 느낌이 약간 옵니다. 바로 이제 중에 이제 뭐 중개 업무를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렇게 업무를 한 경우도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을 때 여기도 반드시 취소합니다. 그리고 양도 하여튼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건 저긴 자격증이고 증만 다릅니다. 여기는 뭐고 등록증이고 그리고 이제 양도 대우 말고 성명이나 여기 상호가 있습니다. 성명이나 상호를 이렇게 상호를 뭐 사용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렇게 사용하게 한 경우도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여기도 양도 대역입니다. 이름 같이 써보자. 상호 같이 써보자. 사이좋게 같이 써보자. 양도료는 아예 사무소 빌려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여기는 같이 쓰고 사이좋게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정말 아주 진정한 공유고 여기는 완전 빌려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뭐라고요? 결격사유괴입니다. 자격결한다는 결격사유괴입니다. 이제 막 마시 가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이러면 등록주소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피한정 선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법원에서 선고 받으니까 전산에 다 뜹니다. 너 이제 꼼짝 말고 뺏어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망 친구 들어올 겁니다. 사망이나 뭐 있을 때 해산. 그리고 사망이나 해산한 경우는 뭐 한다고요? 우리 시험 문제가 여기 말고 저기 뭐 지정지수에서 나왔었는데 다음 중에서 청문 안 하는 거 뭐게? 나 뭐라고요? 사망. 저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랬어요. 나 여기는 청문한다 못한다?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한테 청문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다. 뭐 혼이라도 불러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소소서. 그 다음에 뭐 등록. 여기 이제 이중입니다.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하거나 두 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 하거나 등록하거나 딱 그러면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에도 가보면 사무소에서 나란히 나오고요. 그리고 요 양도대우도 1학년 일반 유사사무소 양도할 때 나올 겁니다. 여기도 양도대우 1학년 일반입니다. 딱 4개가 요거 이제 3학년이니까 8개 중에 4개가 형벌하고도 같이 겹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가끔씩은 등록취소와 그리고 형벌이 가능한 경우는 이렇게 가끔씩은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하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형벌도 같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등록주소도 같이 물어보고 여기저기 같이 보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요건 이제 등록주소 외에는 이제 형벌은 없습니다. 1년 이내 몇 번 이상이요? 2번 이상. 자, 2번 이상 뭐를 얻어맞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을 얻어맞고 그리고 여기도 한번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폐업을 해도 소용없고 계속 따라가니까 그리고 또 다시 그러면 업무정지만 갖고 몇 번이라고요? 세 번. 그러니까 세 번입니다. 3세8. 하지만 3회 횟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사에서는 네 번 거의 내가도 세 번이 나오긴 나오는데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여기는 과태료가 있다 없다. 여기 과태료가 나오면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만 갖고 몇 번이라고요? 세 번. 자, 업무정지 세 번이면 뭐라고요?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아주 그냥 업무정지가 취임이라 2019년 보니까 여기서 계속 업무정지도 맞습니다. 2월 되니까 업무정지도 맞고 한 3개월 동안 놀더니 한 6월 되니까 또 업무정지도 맞고 그리고 또 10월 정도 되니까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되니까 또 업무정지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세 번. 이렇게 1년에 아마 1년에 이렇게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업무정지를 밥 먹듯이 1년 동안에 3번씩이나 이렇게 업무정지를 얻어맞냐고. 그러니까 업무정지만 갖고 과태료 아니고 업무정지가 3번 쌓이면 뭐라고요? 등록취소. 이건 정말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너 딱 기다려 해갖고 등록취소하고 3년 동안 영업하지 마라. 업무정지 3번 쌓이면 3년 동안 영업 못하는 절대적이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등록을 어떻게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거짓 등록을 또 안 되거든요. 부정한 똑같은 소리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요즘 거짓은 또 잘 안 되고 요걸 또 자주 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도 똑같아요. 등록을 하면은 이게 등록이 거짓이니까 부정하니까 뭐라고요? 등록주도 반드시 하겠죠. 거기다 뭐라고요? 보너스 하나. 요 놈은 3학년 3반입니다. 나머지는 1학년 일반인데 여기는 3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록취소 여기는 절대적. 이건 절대적이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상대적은 이제 여기 옆에 이제 2번에 상대적이 한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연원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면. 자, 그래서 상대적까지 같이 봐야 이제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약간 느낌이 좀 다른데 연원은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자 바로 세종시장님이 알았어 해갖고 봐줄 수는 있다는 겁니다. 등록취소 안 할게 라고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상대적으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몇 개? 11개 꼭 개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세종시장님 알아서 하세요.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642기 할 때 긴데 등록 뭐 기준에 미달. 기준에 약간 미달하니까 뭐 한다? 취소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빨랑 채워봐. 자본금 5천만 원 안 된다. 3분의 1 이상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등록 취소를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귀에다가 꼭 동그라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뭐한 경우 소속이 아닙니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뭐한 경우 둔 경우 숫자 2에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642기 할 때 2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하나 치우면 되잖아요. 아까 소득은 못 치운다고 했습니다. 소소 그리고 등록
요놈 절대적인데 두 개 이상의 사무소 2번, 3번 자주 냅니다. 헷갈리잖아요. 자, 출제원들이 잘합니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파라솔 떴다방 게임입니다. 여기도 치울 수 있고 안 치면 가서 발로 차 버린다고 했습니다. 파라솔 게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험 여섯 개 그러니까 정말 경험 여섯 개 시험 문제가 아주 지문이 그냥 관리된 관리여 이러면서 꼼꼼하게 보라고 등록주소 될 수 있다고 입니다. 자, 중개법인이 겸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겸업을 했을 때 막 관리여 분양어 영역업 이런 걸 했을 때는 뭐 한다고요? 등록주소 할 수 있다. 이건 겸에다가 그 다음 이제 3번에는 임에다가 겸임할 때 고건의 여기입니다. 이 보이고 겸임도 보이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요놈 이제 첫 번째 6살 때 6이죠. 6개월을 초과해서 뭐 했을 때 3개월 초과하면 과태료 더블 6개월 초과하면 뭐 한다고요? 영업할 생각이 없나 봐 저것이 등록취소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무단으로 정말 휴업을 하면은 6개월 초과입니다.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등록취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속에서 딱 하나입니다. 공개 왜 안 하냐고 합니다. 공손할 때 그 공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뭐 공. 공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죠. 거기 공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거금 공순할 때 공, 요겁니다. 공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뭐 했을 때? 공개했을 때, 공개하려니까 안 하고, 공개하지 말려니까 공개하고, 너 뭐 청개구리니? 그럴 겁니다. 바로 등록 주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속에서 딱 유일하게 요놈만, 공개 위반만 등록 주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리계약서 거금할 때 그 거죠. 거지입니다. 계속 거자가 볼 겁니다. 거리계약서에다가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아주 거자밖에 안 보이죠? 거지.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아까 소속한테도 자, 거짓은 별표 6개월이다 해서 봤는데 우리 개업은 제재가 더 큽니다.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 아무 권한에다가 동그라미 보내주시고요. 저 거짓할 때 거가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손 여기 있네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계셨을 때 거기 손에다가 동그라미 씨가 공손할 때의 마지막에 그 손이 11번째 손이 어놈입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째 금지 행위를 했을 때 그 금 여기서 이제 여기는 금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금 금지 7개 또 여기도 매매 아니면 초과판다. 그 다음에 증서 그리고 투기까지 하여튼 그 7개는 맨날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최근 시리즈 또 나왔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해서 횟수가 벌써 다릅니다. 3회 이상 업무정지 근데 옆에 또 뭐가 있나요? 과태료 과태료 좀 박스 좀 꼭 해놓으실까요? 저기 정량률에는 과태료 없다 여기는 과태료 있다 과태료가 제일 제재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봐주고 제재 자체도 봐주겠다는 겁니다. 절대적 아니요 육사는 이놈 네 번인데 그리고 처분을 받고 다시 그 다시 위에다가 몇 번이라고요? 네 번 사라고 써놓을까 육사할 때 이놈이 바로 네 번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횟수 잘 봐라 횟수가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거나 네 번은 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업무정지만 갖고 세 번이면 절대적이다 횟수를 채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년에 두 번입니다. 아주 쌍욕을 날린다는 개업공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나 그리고 그 구성원이 개업공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시정조치입니다. 그리고 과징금에 따른 처분을 요 두 개 처분은 최근 몇 년이네요? 2년 이내에. 2년이 뭐 웬만하면 다 걸 겁니다. 아주 욕하면서 째려보네. 2년 이내 몇 번이라고요? 두 번. 아주 쌍욕을 날리네. 2년에 두 번 이상을 받았을 때. 우리 열 번째는 2년에 네 번이면요. 아마 그렇게 얻어맞으라고 해도 얻어맞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2년에 두 번이면 웬만하면 다 걸려. 라고 너 딱 기다려. 이러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 바로 임의적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독점 해서 이제 볼 건데, 자, 그럼 이제 금방 보셨던 거, 우리 프린트물 이제 항상 이제 드렸으니까, 그리고 요 상대적까지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상대적인, 그리고 등록주소, 요 절대자가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요 놈이 뭐 100% 꼭 나올 정도로 상대적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열 번에 그냥 한번 나올까 말까. 상대적인 등록주소, 그럼 절대적을 알면은 뭐 풀 수가 있으니까, 상대적인 등록주소 몇 개? 11개. 그러니까 여기 11개는 할 수 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육사, 자, 그런 육사 없지만 육사 몇 기가? 2기가. 그 다음에 겸임, 요 겸임이 생각나야 됩니다. 겸임을 뭐 하려고? 독점 하려고. 아까 겸업 있었고 임시가 있었잖아요. 독점. 제일 마지막에 독점이 있었네요. 11번째 겸임 독점. 그리고 이제 큰 돈 마련해야 됩니다. 그거 마련해서 주니까 고급 받고 뭐 했다고요? 아주 공손까지 해줬다기입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돈만 주면 그냥 공손까지 해줍니다. 그건 공손. 이렇게 앞글자 나누셔야 됩니다. 6개입니다. 6개월을. 자,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게 또 어디가 있대. 이렇게 족보를 못 찾으면 큰일 나니까 상대죠. 자, 이거 뭐 정량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정량 어디서 나오는데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막 써놓고, 막 개론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막 이제 섞이면은 이게 공법이 나오는지 막 법령이 나오는지 개론이 나오는지 헷갈리면은 아주 큰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 멘붕이 올 때가 꼭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겪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에서, 정량은 법령에서 나왔습니다. 육사도 법령이었습니다. 6개월을 뭐 해서 초과하여, 그러니까 초과하여, 초과하여 이제 뭐 했을 때 휴어. 그러니까 영업은 안 하고요. 문도 안 열고 이렇게 계약서 안 쓴다는 게 아니라 휴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등록증을 안 써먹으려고 저러나 봐.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 초과 그리고 6개월 안 넘어가면 과태료만. 근데 여기는 6개월 더 넘어가서 휴업만 계속해. 그러면 등록증 준 거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 영업하라고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4회인데 요놈의 세 번하고 좀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최근 1년은 똑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 그러니까 우리 박스에다가 4개씩이나 주고 절대적만 찾아봐. 이런 문제가 나왔었던 게 바로 여기도 최근에 나오니까 횟수가 더 많습니다. 1년 이내, 그리고 몇 번? 3회 이상. 3회 이상인데 여기가 이제 업무정지와 과태료 같이 묶여 있습니다. 업무정지, 해석도 어렵다고 업무정지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아까 정량들에는 과태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다고요? 과태료. 저제가 제일 가벼우니까 과태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기회 더 줄게. 몇 번이라고요? 다시니까 네 번, 4회. 그리고 또 업무정지와 과태료가 그대로 업무정지하고 그리고 뭐가 그대로 나온다고요? 과태료가, 요 과태료가 그대로 자, 그대로 나옵니다. 과태료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해석만 갖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는데, 자, 먼저 업무정지. 자, 업무정지하고 이제 과태료 섞어보세요. 이제 과태료. 자, 가짓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4회. 여기서 이제 4회인데 꼭 조심하실 게 업무정지만 갖고 4번.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 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3번 만에 이미 등록 취소가 됐는데 어떻게 네 번을 갔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 가니까 등록 취소를 또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얼른 사고 덮치면 할 수 있다. 이제 가서 빌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업무정지 세 번. 그리고 과태료 한 번. 그럼 네 번은 맞았잖아요. 근데 그 네 번은 무늬만 네 번이요. 이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여기 있잖아요. 세 번. 업무정지 세 번 절대죠. 이거는 무늬만 네 번이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런 것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절대적. 무늬만 네 번이지. 요 놈은 절대적. 그죠? 요 놈은 족보라고 했습니다. 요건 이제 절대적이 등록 취소지 상대적 아니어게입니다. 그러면 세 번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봐.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번. 그리고 과태료 몇 번? 두 번. 네 번 맞잖아요. 그리고 한 번. 그 다음에 과태료 몇 번? 세 번. 그리고 업무정지 없어도 괜찮은 겁니다. 세 번이 과태료고 또다시가 또 과태료고 얘는 있는 건 돈밖에 없나 봐. 때릴 테면 때려봐면서 네 번은 과태료만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얻어맞으라고 해도 왔기 어렵습니다. 요게 이제 상대적. 요 딱 세 개가 요게 상대적이 뭐라고요? 요는 이제 등록취소입니다. 상대적인 등록취소. 그러니까 박스에 요 놈이 한 두 개인가 이렇게 섞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놈 이제 절대적하고 막 섞어져 있었습니다. 박스에다가 그런 문제 안 내봤는데 요것만. 최근 시리즈만 갖고 시험 문제를 최근에 내봤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둘 이상입니다. 둘 이상. 사무사나 치면 되죠. 소등하고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이중소속은 못 치고입니다. 여기는 둘 이상의 사무소. 정말 사무소 하나 없으면 되니까 사무소를 둔 경우, 뭐 사무소 때문에 1학년 반에도 나오긴 나와도 여기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절대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의 미달. 등록 기준에 약간 미달하니까 미달은 뭐 채우면 되지. 그래서 크게 문제 없으니까 등록 주소 할 수 있다. 겸업. 겸업 6개가 있었잖아요. 6개. 바로 겸업 제한을 위반했을 때입니다. 용역업, 관리업, 분양업 이런 거 하게 되면 등록 주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
요 둘 이상의 사무소하고 임시는 비슷해 보입니다. 임시, 중개, 시설물을 이렇게 시설물 했을 때 설치했을 때 요 시설물을 설치. 뭐 사무소 없애면 되고 파라솔 없애면 되고 이렇게 설치한 경우는 이런 것도 뭐 한다? 봐주겠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점. 독점 규제 문장 안 바꿉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그다음에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근데 최근에 몇 번 이게 중요하지 다른 문장 안 바꿉니다. 그리고 거의 안 내봤어요. 뭐 틀리기도 안 내봤는데 최근 몇 년 이내 2년 요놈 아까 1년이었습니다. 정말 욕하고 그것도 한 이제 쌍욕입니다. 2년 이내에 몇 번이라고요? 두 번 이렇게 정말 쌍욕을 알자 2년하고 여기도 막 옆에 그냥 막 전년도 합니다. 두 번 뭐 이상 뭐요? 처분을 얻어맞았을 때 하여튼 과징금하고 과태료 처분을 얼마? 2년에 두 번 얻어맞았을 때 여기는 정말 웬만하면 다 걸릴 겁니다. 1년에 네 번이면 그렇게 받으라고 해도 받기가 어렵고요. 여기는 2년에 두 번이면 웬만하면 다 걸린다는 겁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막 일요일에 영업하지 맙시다. 그리고 회원사들끼리 똘똘 뭉쳐서 저 비회원사 우리 개업들을 다 내보냅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면 이제 개업 중에서 제가 그랬대요 해갖고 공정거래위원회 그 민원 게시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여기 이제 거래계약서를 어떻게 해요? 이제 거지 이건 뭐 틀리지도 않을 건데 이제 그 둘 이상 거래계약서인데 거짓으로 자 거짓으로 금액을 기재하거나 저기 소속에서 받네요. 둘 이상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여기 이제 탈세를 조장하니까 등록주소. 금쟁이 금지 행위를 했을 때입니다. 그거 웬만하면 다 하는데 7개 그럼 이제 매매를 어부했을 때 이제 매말에 쓰는 그리고 알면서 오게입니다. 정말 귀에 딱지 생기게 생겼습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아까 소속에서는 자격증인데 우린 제재가 더 커요. 중개론에 판단을 거쳐놨을 때 이제 3학년 갑니다. 증서를 그 다음에 직접 쌍방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는 직접 거래 쌍방 대리 내가 살게 그러다가 등록취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쟁은 웬만하면 하니까 좀 봐줘야지 무조건 등록취소 사무소 다 쑥대밭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를 조장했을 때 이렇게 7개 그 다음에 공개하지 않거나 갑자기 공모드라 생각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비공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준수하지 않고 공개를 막 했을 때 니래니까 안 내고 니지 말래가니까 내고 아주 청개구리인 얘기입니다. 준수하지 않고 오려 공개를 하면은 얘기입니다. 여기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조치입니다. 손해배상 조치를 손해배상 책임과 이렇게 책임과 관련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무슨 보증 설정 얘기 나오면 저거 등록 취소 마저 하셔야 됩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들이댈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개시 업무를 개시. 우리가 이제 공제라든지 보증범은 나중에 그거 이제 계속 연장해야 됩니다. 개시를 하면은 여기도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육사 몇 기가? 2기가. 그 다음에 겸임을 독점하려고 아주 큰 돈 마련을 주니까 그거 받고 좋아하고 공수까지 해줬대라고 앞글자를 좀 따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번 시간만 갖고도 무조건 요거 하나 나오고 요거 하나 나오니까 두 개. 자, 두 개는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뒤에도 정리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계속 해보겠습니다.